청와대가 인사를 은근히 반열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공공기관들이 몇몇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KTNG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이죠. 지난번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연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상한 일이다. 여기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아무런 제도적인 견제장치도 못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는 오히려 가상한 일이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KTNG는 명백히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해서 정부가 뭐 간접적으로 지분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관여를 하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포스코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지난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인데 왜 정리를 안 하냐.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도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뭐냐면 자기들도 처음에는 과거 정부 했던 것처럼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대통령 주재 회의 때 했더니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포스코, KT, 또 KTNG. 여기는 절대 인사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그날부로 딱 스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KT도 연임이 됐고 포스코도 자기들끼리 사장 추천위에 만들어가지고 내부 사람을 시켰잖아요. KT는 KTNG도 연임이 됐습니다. 아, KTNG도 됐고. 연임이 됐어요. 근데 이 KTNG가 지금 사장하시는 분이 당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배임 관련된 논란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 자체의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KTNG가 청와대가 아니라 기재부가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은행의 지분을 기재부가 갖고 있잖아요. 기업은행을 통해서 이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니터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보고서를 실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 선임에 개입할 수 없다. 딱딱 선을 그어놨어요. 공무원들이 쓰는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전부 보지를 않아요. 적폐청산 한다고 해서 그 문제된 문건들 전부 한데도 앞에는 다 형식 논리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그 뒤에 그러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가 이제 뒤집히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아,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못한 거죠. 하고자 해도 못한 거죠.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전 포스코나 KT나 KTNG 공기업에다가 민영화된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주인 없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 여기도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고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없어서 지금 골치 아픈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부가 이런 데 인사 개입 안 하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